다행이야, 다행이야. 너무 왜요? 다행이야. 누가 나한테 몸을 좋다고 쓰고 줬거든. 네. 너무 소서 먹기 싫었는데 이제 안 먹을 이유가 있거든. 아~ 지난 시간에 순수고 먹지 마. 괜히 여기 먹기 싫어지는 거 있죠. 그렇지. 괜히 싫어. 그래서 그러면 뭐 쑥떡, 쑥국, 쑥나물 아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왜냐면 그런 거 다 따지면 누룩도 못 먹지, 돼지고기도 못 먹지,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먹지 마. 왜 그래? 자기가 먹지 마. 잘 지냈어요? 네. 뭐 먹는 얘기를 하던데? 아, 먹는 얘기하고 제가 쑥떡쑥떡거렸습니다. 아, 복습들 하고 있었군요. 네. 네, 착한 학생. 부정적인 건 안 먹으려고. 아, 괜히 또 그러고 나서 강의 지난번에 듣고 나서 네. 괜히 그 쑥 보면은 이거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선입관도 좀 생기더라고요. 이제 아, 그 엄마 음식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네, 쑥 네. 몸에 너무 좋잖아요. 몸에 좋죠. 네. 비유를 한 거죠. 네. 이제 가끔 그 교인들 가운데 좀 그런 유사한 질문들 많이들 해요. 뭐 예를 들면 네. 제사상에 차려놨던 음식을 그 우상에게 절한 음식인데 그 안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네. 질문 참 많이 받죠. 네. 근데 음식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감사기도 하고 맛있게 드세요. 네. 상관없어요. 야매. 예. 그 이왕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뭐였죠? 세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세 그렇죠. 번째 나팔의 주된 내용이 네. 별. 그렇죠. 별 공부했죠. 네. 사중배. 네. 별. 이 별은 아, 구약성경에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뭘로 묘사되어 있어요? 계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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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은 가장 밝은 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나죠. 근데 문맥을 쭉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어느 나라를?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 이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네. 망하죠.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계시록에 바로 이 별이 은유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이 큰 별은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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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 것은 뭐냐. 이 별이 계시록에서 지난주 그 셋째 나팔 속에서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방금 쑥떡쑥떡 했던 네. 쓴쑥. 쓴쑥. 아, 기억나네요. 쓴쑥. 쓴쑥. 한 주간 동안 우리 상훈 학생이 말한 그 억양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 제가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자, 근데 이 쓴쑥은 성경에 어떤 때 등장했던 표현들인가를 찾아본 결과가 네. 뭐였어요? 우상숭배가 그렇죠.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우상숭배의 영적인 상태를 네.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쓴쑥. 쓴쑥이라 그랬어요. 아크트까지 갔어요. 공부 진행이 안 될 테니까. 자, 쓴쑥이라고 그랬죠? 네. 네. 꼭 쓴쑥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헷갈리네 진짜. 네. 자, 이게 지난주 공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아주 극단적인 뭐 불교를 믿거나 또 다른 종교를 믿거나 이런 것도 우상 숭배에 해당하지만 우리 내부에도 여전히 이런 의미들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마무리 시간에 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인간에게 영향력이 생기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된다. 네. 특별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네. 지도자들은 아무래도 아주 쉽게 박수 갈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면 마치 그 스스로 뭐가 된 자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공부 그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에 우리 김상훈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제가 참 그 의미 있게 들었는데 질문한 거 기억나요? 네. 근데 웃어요. 네?
아니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었죠? 꼭 그 네. 수업 시간은 공부 안 하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물으면 안 됩니까, 선생님? 아니 잘 물어서 그래요. 예예. 예. 아주 신령한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잘못돼 가지고 아주 이단의 무슨 그 뭐라 그럽니까? 이단의 그 우두머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교주. 교주가 돼요. 네. 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나라에 왕왕 있어 왔어요. 네. 지금 이단의 교주가 된 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령하게 섬겼던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은사도 많았고 네. 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마귀가 너무 칭송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너무 영향력이 생기니까 마귀가 교만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구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너희가 너무 의인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사람은 항상 자기가 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늘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걸 살짝 잊을 때 정말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자만보자고 나서 아, 꿈을 꿨는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라 그러더라. 이게 이제 좀 복잡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예, 사이비 종교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감사해요. 꿈을 안 꿉니다. 아니, 꿈이 안 네. 꿉니다. 자, 우리 수업합시다. 네. 자, 오늘 몇 번째 나팔이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몇 절입니까? 우리 저 백홍경 학생. 네.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서부터 13절. 짧죠? 네. 한번 한꺼번에 같이 읽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오늘 이제 두 절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3강 넷째 나팔의 비밀 자연계의 심판 송태근 목사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별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자연계가 등장을 하죠. 네. 자, 첫 번째 뭐가 등장을 해요? 해. 네. 네. 그다음에 달. 그다음에 별. 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해, 달, 별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이제 시작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피조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향하여 신으로 격상시켜가지고 마치 해가, 달이, 별이 또는 사냐가 자기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 종교 그걸 이제 성경학적인 용어로는 그 토속 종교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런 범신론자들이 있어요. 모든 자연은 하나의 신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단순한 개념이죠. 산에 가면 산신령. 또 우리나라는 뭐 화장실에 가도 다니죠. 귀신이라고. 빨간 지주가. 예. 그런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고 쓸데없는 공포에 붙잡혀서 어린 초등 시절을 보냈던 그렇죠. 짜증나는 예. 기억이 있어요. 비대가 있었는데도. 예. 그때 비대가 어디 있었어요? 예. 없었지. 예. 그때 무슨 비대가 있었어요? 그 갑자기 그냥 빗자루 중에 있지 빗자루 비대가. 빗자루. 그게 아니라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했는데 이제 거기 화장실이 비대였는데. 예. 자 봅시다. 어떻게? 12절을 잘 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죠? 네. 네.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해달별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누가 지으신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학생이 한번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약 성경이죠. 출애굽기 10장. 몇 절을 보시냐면, 자, 누가 찾았습니까? 2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계속해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아홉 번째 재앙이죠. 요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아홉 번째 네, 재앙이. 네, 네. 이게 출애굽기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 흑암의 재앙은 뭐가 빛을 잃었다는 얘기입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는 거죠. 해만 빛을 잃어요? 달별.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까 해달별이 다 빛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서로 볼 수 없고. 그 결과가 흑암이에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잘 보시면 어디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거주하는 곳. 맞아요. 자,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은 고센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기억납니까? 네. 이 고센 땅에는 빛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럼 이 흑암의 재앙은 이쪽에 내린 겁니까? 이쪽에 내린 겁니까? 애굽에 내린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흑암의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경계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내리는 재앙이 아니에요. 이런 재앙들을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계를 삼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재앙의 실질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존재들 이쪽에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일부 계시록 강해나 계시록 책들을 보면 이런 재앙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들을 하냐면 이런 재앙들을 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똑똑하게 안 살면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성도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케이스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연약하고 다 부족하니까 겁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 여기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잘못된 어떤 종파 같은 데서는 성도들에게 쓸데없는 헌신을, 뭐 헌신이 쓸데없는 건 없겠지만 잘못된 헌신. 네. 강조하고 뭐 물건을 팔아가지고 오라든가 또는 헌금을 얼마씩 내야 된다든가 뭐 기도를 며칠간 해야 된다든가 이 사이비 종파에서 이런 강요들이 거의 협박 가까운 수준으로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사이비 종파의 역사를 보면 그게 전부 어디서 해석이 잘못되고 또 시작이 됐는가 하면 계시록 해석이 잘못되고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이런 사이비 종파들이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 세계 돌아다니는 이단 종파들의 95%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서 생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예수만 해도 한 40명이 넘는다 그래요. 예수님만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궁극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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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삼도록 하기 위한 표지판에 불과합니까? 그렇죠. 경계를 삼기 위한 표지판에 불과하고 이 재앙의 궁극적인 대상은
뭐예요? 에고. 세상 나라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밖에 존재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기억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가서 보십시다. 계시록 8장을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 12절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실래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자, 그만 거기까지만요. 정주원 학생, 그 네. 내용에 보면 해, 달, 별이 얼마 정도 타격을 받아요? 3분의 1이요.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3분의 1일까? 왜? 자, 보세요. 이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뭘 받아요? 타격.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 타격이라는 말이요. 우리 야구를 타격한다 그러죠? 타격. 맞나요? 네. 아닌가요? 헬라 말로 F 레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단어를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어 공부가 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신학의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이슈가 많았어요. 이슈 파이팅이 많았어요. 논쟁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논쟁을 할 때마다 마지막 최종적 승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원어학자들이에요. 이 원어는 왜 중요하냐면 원어는 단순히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어라고 할 때는 이 언어가 그냥 말이 아니고 여기 뭘 담고 있죠? 문화를 담고 문화요.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지금 2000년이다 했을 때 애들 쓰는 속어 있죠? 네. 예. 그런 말 맞죠. 뭐 킹왕짱이다. 뭐 요즘에들 그런 말 쓰죠. 근데 쩔어 뭐 이런 쩔어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네, 그 말. 그다음에 이 말을 100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때 글로 봤을 때 킹왕짱 이게 뭘까? 그러면 100년 전에 문화를 알아야 이 단어를 해석하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단어가 이게 수천 년 전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그 성경을 쓴 헬라어는 지금도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에요. 네. 사어가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헬라어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계속 쓰여져 왔다면 네. 의미도 개념도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적 차원에서 그 단어를 죽여놨어요. 그 단어가 간직이 된 겁니다. 성경을 딱 쓰고는 간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도 이렇게 캡슐화 돼가지고 그렇지. 딱 객관화 된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성경을 쓰던 언어가 지금까지 계속 쓰여져 왔다면 아마 우리는 성경 해석에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겁니다. 시대마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헬라어가 에프레게라는 헬라어가 타격이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당시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회복의 여지를 남겨둔 타격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예. 그래서 뭐예요? 3분의 1.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적 성격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예.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2절을 다시 한번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뭐예요? 빛이었고 밤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듯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재앙의 메시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개념을 생성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이렇게 완전하게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누가 이사야 13장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이사야서는 그냥 성경 가운데 적당히 열면 운 좋으면 걸립니다. 네. 딱 폈는데 나오네. 딱 폈는데 나와요? 네. 13장을 읽어보세요. 네. 13장 9절 읽어보세요. 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 여기 자연계의 그 기시록의 현상이 그대로 등장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이 현상을 왜 설명했는가를 잘 보세요. 구절을. 우리 정주은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그 중에서 뭘 멸하리라? 죄인들. 자, 아까 선생님이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애굽에게 주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애굽에게 주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도 죄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저런 단어들을 쓸 때 이걸 자꾸 윤리나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결하다, 성경이 아니고 성결하다. 지금 또 뭐죠?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네. 죄인, 사망 이런 표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우리 보통 그 오태근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 저 성도님은 참 거룩해. 네. 그런 표현을 어느 경우에 흔히들 씁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때.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인간에게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됐다고 자인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인간은 절대 그렇게 온전한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성경책을 가슴 가까이 끼고 걸음걸이도 거룩해 보여요, 목사님. 와. 이런 걸 보통 거룩하다고들 착각들을 하죠. 네. 그건 거룩이 아니라 폼 잡는 거라고요. 아, 이해가 쉬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성경에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다 뭐 이런 성경주를 얘기하면서 뭐 인간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 성훈 학생.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요, 누가.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압니다. 그게 누군데? 아, 있어요. 에이, 나도 성훈 학생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대표로 잘 보라 그 말이에요. 예, 예. 성경에서 거룩하다고 할 때는 항상 소속을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속이다. 자, 우리 백원경 학생 누구 소속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소속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또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요 거룩을 구별되었다. 네. 구별된 거를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택함 받았다. 자, 우리 오태근 학생은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택근인가? 그 쓸데없는. 죄송합니다. 자, 절 보세요. 택함 받았다고 할 때는, 자, 여기 이제 그 많은 자매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제 여기 총각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이 자매 중에 한 분을 택해서 결혼을 할 나이가 됐는데, 네. 누구를 고를까 하다가 우리 김상훈 자매를. 김상훈 자매를 택했어요. 부끄러워. 절 봐요. 네. 택했어요. 그러면 제가 김상훈 자매를 택해서 이제 사랑을 시작하고 이제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그리고 김상훈 학생은 이제 이 형제의 택함받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죠. 원수 관계라는 개념에서의 택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부 잘못된 기독교인들이 그런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네, 무모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네. 내가 김상훈 학생을 택했다 했을 때는 내게 김상훈은 스페셜한 존재다 이 말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멍게, 말미잘, 원수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 반대의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 받았다는 표현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 많이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네요. 예정 가운데 택했다. 이거는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것을 칼빈 선생님이 강조했을 뿐이죠. 칼빈의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런데 거룩하다 할 때는 바로 그렇게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또 성결은 뭡니까? 흠도 티도 없는 걸 성결이라 그래요? 아니요. 여기 그렇게 살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인간은. 그 성결이 뭘까요? 성경에서 성결하다. 우리 김상훈 학생 한번 대답해 보세요. 초롱한 눈빛을 보니까 답이 나올 것 같아. 얘기하면 아니 괜찮아. 아닐 것 같아서. 괜찮아. 괜찮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어떤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자연스럽게 제가 빛이 나듯이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아, 아주 특이한 접근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정답은 아닌데 굉장히 우리 정중원 학생은 네. 말해보세요. 성결이 뭐예요? 그냥 딱 이렇게 이미지로는 정말 아주 깨끗하고 마치 깨끗한 옷을 입었네. 아, 그냥 아주 깨끗하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아주 깨끗한 네. 거.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 세속적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어떤 상태를 네. 말하지 않을까. 그것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데 일부 맞아요. 일부 맞고 우리 김상원 학생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성결하다 얘기할 때는 나는 주님께만 붙어 있겠다 라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태근 학생,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 신랑. 아니, 신랑에게 이제 그런데 네. 결혼 안 해본 사람처럼 왜 그래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예요? 신부를 안 해봤어요. 그걸 해봐야 꼭 압니까? 백원구영 학생, 뭐예요? 가구? 마음가짐? 마음가짐.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모든 면 영육 간의 정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의 아내로서 이제 준비는 나는 이제 모든 그동안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을 다 끊고 끊고 사실 총각 처녀 때는 100사람이 있으면 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상대가 정해졌으니 나는 모든 가능성을 끊고 오로지 이 사람만 보겠다.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겠다. 이것이 정결이죠? 네. 마찬가지예요. 성결이라는 말은 어떤 경우 어떤 상태에서도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해답과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예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상태를 성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의 마음처럼.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진짜 핵심 가치는 뭐냐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에게만 바라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 상태. 이걸 성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지 농담을 하는데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99%를 사랑해. 그럼 많이 사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옆집 아줌마는 1%밖에 사랑을 안 해. 아이고.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퍼센트지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사랑은 그래서 전무 아니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올인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만 바라보겠다 그 말이. 그게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뭐 한 상태예요? 결혼. 신부로서 결혼한 상태예요. 그렇죠? 네. 이제 잔치만 남은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성결의 문제입니다. 오직 그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딴 거 1% 안 돼요. 0.00001% 안 돼요. 100% 그게 성결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서 죄인은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모든 전 존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건 세상적인 세속적 기준과 성경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그 죄인은 우리는 아무리 흠이 많지만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만큼 의인이에요. 의인. 김상훈 학생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맞아요. 예. 의인이에요. 누구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예수님. 피로. 하나님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다음에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죄인의 상태를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보십시다. 누가 요엘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요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 있을 것임이니라. 자, 31절을 잘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은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거기에 보면 해달이 빛을 잃죠. 네. 예. 그런데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누구든지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해가 달이 빛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고백하지 않던 무리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에 있는 이 고센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빛이 있었듯이 구원받는 무리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성경을 좀 한 군데 더 찾으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이 흑암, 캄캄하다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 이걸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누가 아모스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모스 8장. 흑암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 아모스 8장. 몇 절을 읽으시냐면 9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여기도 흑암이 등장을 하는데 그 흑암의 궁극적인 결론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배공경 학생.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이 안 들어오는 네.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흑암을 만난 사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 몇 절을 보시냐면 9절을 볼까요? 백주의 땅을 어떻게 해요? 캄캄하게 하면. 그러니까 해달별이 뭐 빛을 잃어버린다. 빛을 다 잃었어요. 자, 근데 그게 뭘까? 우리가 아직 몰랐는데 11절을 보니까 그걸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오태권 학생님 다시 읽어보세요. 11절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교회 이제 여러 성도들이 계시는데 참 신기한 걸 목사는 많이 경험을 해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요. 네. 그리고 삶을 바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시계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설교 오늘따라 기나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이제 조바심을 내고 하품하고. 제일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강대상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것 같아. 태도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러면 그쪽만 쳐다보게 돼요. 막 쫙쫙 빨아들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어떤 때 뭐. 좋은 사람이 있죠. 옳습니다. 네. 옳습니다. 졸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이야기인데 이제 실제 경험한 겁니다. 이 3부에 나오는 성도님인데 우리가 이제 예배가 6부까지 있어요. 3부에 나오는 성도님인데 꼭 중앙 복도 끝에 앉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런데 계속 조시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속이 상해요.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분만 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목사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죽을 쓰고 있으면 제 양말이 이렇게 좋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내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달부턴가 그분이 눈빛이 달라지더니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교회만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던 분이 안내도 쓰고 봉사를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교육자님을 통해서 목회 보고를 받았는데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하여간 찬송 부르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자기가 존 적이 없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땡 하고 졸기 시작해요. 자기도 미치겠더래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 말씀이 자기 영혼을 잡기 시작하더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새로워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활이 바뀐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얼마나 또록또록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여간 교회 다니면서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고 다녀요, 이분이. 예. 이 방송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이거는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건 재앙이에요. 그게 기근이고 그게 흑암 만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김사원 학생 지난주 공부 시간에 그 선생님이 쉐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납니까? 쉐마. 예. 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쉐마요. 아, 누가 들으라. 네? 들으라. 예. 네. 쉐마라는 말은 예. 신명기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예. 선생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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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주제입니다. 주제. 근데 들으라 속에 세 가지를 말했다 그랬어요.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멸절시켜라. 그렇죠. 멸절시켜라.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의 그 문화들. 문화들. 우리 정주원 학생이 아주 요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나요. 예. 예. 복도 가운데
춤에 안 되셨었는데요. 예, 예. 네, 복도 네. 가운데 여인이었군요. 네, 제가 그 여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신 거죠. 그렇죠.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방 여인과 네.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그 솔로몬 때 그 이방 여자들이 혼인을 왔을 때 해서 이제 어, 그 자기 신들을 각자 신들을 가지고 그렇죠. 신들을 끌고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신앙을 섞어버리는 타락한 네. 그 혼잡 종교가 되는 혼합 종교가 되는 타락이 임했다 그랬죠. 이게 쉐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것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어떤 생리적인 문제도 가끔은 있겠으나 가끔은 네. 있겠으나 거의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있죠? 그럼요. 예. 네. 항상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갈 때에는 육체적으로도 조금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네. 하여간 주일날 내일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 나올 때까지 테레비 끝까지 다 보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옳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은 다음날 예배면 육체도 너무 과격하지 않게 적당한 쉼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를 맑은 정신으로 정돈 있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예배 준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배 준비도 토요일 날 이루어져야 돼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또 내일 말씀이 어디일까 말씀도 미리 읽고 여러분 말씀을 미리 읽고 가는 사람하고 읽지 않고 오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에 예습하고 가는 학생하고 안 하고 가는 학생하고 개념보다 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열어놓고 사모하고 목말라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 태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에서 해달별이 빛을 잃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요? 흑암. 흑암이 왔다. 네. 흑암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아모스 8장에서 우리 백옥녀 말씀이 왔어요. 들리지 않는. 말씀이 들리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지만은 그걸 듣지 않던 백성들이 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듣지 않던 나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지금도 이 있죠. 땅은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흑암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게 재앙이에요. 자, 오늘 공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하시고. 독수리는 그럼 왜? 아, 그 부분은 오늘 시간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네. 설명을 안 했는데 다음 시간에 네. 다섯째, 여섯째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두 시간에 거쳐서. 네. 뭐라고요? 아닙니다. 예, 예. 저한테 했던 얘기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이 오빠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좋은데 상태. 회복하고 있어요. 네. 이게 저희 캐릭터예요. 자, 네. 질문 없으면 네, 네. 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